일어나세요. 아, 드디어 성공했네요. 이해되셨어요, 그죠? 그래서 우리가 레슨 받을 때 여기 다 선생님들 이제 지금 시간 말고 일반적으로 레슨 받을 때요, 다른 선생님들 음정 더 올려, 음정 더 내려 하고 지적받는 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. 이런 부분에서 틀려갖고 아, 그거 좀 더 올렸으면 좋겠네, 더 내렸으면 좋겠네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고, 완벽하게 짚어야 되는, 항상 완벽하게 짚어야 되는 음이 있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미라 레솔 음정은 어느 옥타브의 레인지에 있던 간에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곡에 미 이게 10번 나왔다, 한 페이지에. 그러면 그 미는 다 다르게 나오면 됩니까? 안 되죠? 어떤 페이지에 라가 한 20번 나왔다, 그 20번 모두 정확하게 그 개방선으로 긋는, 그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라라는 개명이 나오는 옥타브 위에, 아니면 투 옥타브 위에 이 라라는 개명이 나오는 게 20번이라 그러면은 절대로 그 개명 자체 라에 한해서는 불변음이에요. 절대로 그 음정이 틀리면 안 돼요. 그래서 하이패츠가 그렇게 기가 막힌 음정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항상 개방선을 사용해서 음정을 확인했고, 개방선을 통해서 음정을 완벽하게 잡는 겁니다. 그래서 어저께 제가 분배 갈 때 여기서 개방선 소리 많이 나죠? 하모닉스 소리 많이 났었죠? 또 이쪽에서도 하모닉스 소리 많이 났었죠?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이 포지션 겁을 많이 내시는데, 하이 포지션은 사실은 오히려 연주하기 더 쉽다고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. 가까우니까 느낌 아주 섬세하고 그 조금이라도 그 손끝의 그 감각이 잘못되면 안 되게끔 여러분의 그 집중력을 컨트롤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. 풀사이즈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신데, 풀사이즈의 그 악기를 2분의 1짜리 관이라고 한번 지금만 바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라를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생각하시고 손가락을 여기로 짚어보세요. 2분의 1짜리 바이올린이 한 이 정도부터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그만 거 아니냐고 상상을 하세요. 됐습니다. 저는 이제 오늘 그렇게 어렵게 안 해요. 여기서 반음을 짓겠습니다. 하향성이니까 굉장히 좁혀져야 되겠죠? 됐습니다. 고 떼지 마세요. 고거를 어저께 글리산도 방법 가르쳐드렸죠? 끌어내리세요. 그다음에 덜 좁혀도 되죠? 억사는 그냥 거의 손가락을 그냥 확 좁힐 정도로, 그래야 기분 좋은 A플랫이 되니까 A플랫이 확 좁혀도 아 살았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죠? 이걸 이제 반복하겠습니다.
아이디어가 뭐 여러분의 것입니다. 이거는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지금 만든 거예요. 제가 어저께 고민 고비에서 만든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만든 거예요. 여러분도 어떤 사람 만나서 아우 야 너 반갑다 야 저기 한번 여기 좀 커피숍 가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 얘기 해보자 하면서 얘기할 때 무슨 계획을 갖고 얘기 안 하죠. 뭐든지 그 즉흥적인, 그래서 사실 바하나 모차르트 이런 시대 분들은 다 연주 자체가 작곡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대충 내 사람들 약속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곡을 해놓는 것 뿐이지 무대에서 카덴자가 그런 의미죠. 즉흥적인 연주를 많이 했어요. 가장 위대한 음악가들은 재즈 음악가들이고 집시 음악가들입니다. 그러나 뭐 사람들이 뭐 아 그 사람들은 클래식이 아니고 그러는데 모든 음악은 근본적인 이런 서민들한테서 태어났어요. 뉴올리언즈에서 예? 흑인들 그 음악이 그 재즈가 된 것처럼 집시 음악이 교회를 파고 들어가서 클래식이 된 거예요. 바이올린은